네, 이번 시간은 2020년 1회, 실제로는 1, 2회 통합시험, 네, 수질환 경기사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이에요. 처리대상 물질의 최대 오염 허용 기준이 0.005, 그리고 지금 이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가, 오염 물질 농도가 34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가 나와 있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단위가 달라요. 일단 요거를 보시면, 아, 단위 통일부터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최대 오염 허용 기준 MCL까지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네, 활성탄의 최소 주입 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흡착제 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렌들리 등온 흡착식을 이용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공식부터 먼저 적고 시작해야 되겠죠? n분의 x는 k, c의 n분의 1승. 요게 이제 프렌들리 등온 흡착식이에요. 자, 요때 x는 뭐예요? 이제 여기 오염 물질이 흡착된 농도, c는요? 평형 농도, 그리고 m은 흡착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활성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흡착제 농도 M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넣어주는 오염물질이 농도가 얼마래요? 33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래요. 근데 이거를 먼저 뭘로 바꿔야 될까요? 지금 우리 활성탄 주입 농도가 미리그램 퍼 리터이기 때문에 미리그램 퍼 리터로 먼저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자, 마이크로그램과 미리는 얼마 차이 나나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누가 더 커요? 네, 미리그램. 미리그램이 1000배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000배 크니까 결국에는 1미리그램이 1000마이크로그램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미리그램이 1000마이크로그램.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단위 환산을 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네, 0.033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0.033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흡착된 농도는 초기 농도 0.033에서 나중 농도 0.005를 빼준 만큼 뭐가 돼요? 흡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K는 28, C는요, 남은 농도죠. 남은 농도가 얼마예요? 0.005. 오염하고 나서 남은 농도는 요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N 값은요, 1.6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어진 식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고, 이제 미지수 M만 솔버를 이용해서 여러분 푸시면 돼요. 계산기 솔버 기능은 웬만하면 익혀두십니다. 혹시 모르시면은 이제 제 개인 카페 있죠. 제 개인 카페에 오셔서 계산기 사용법, 솔버 사용법,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기능, 엔서 기능 요거를 공지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2.686 곱하기 10배 마이너스 2승. 요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진 계산값, 나온 값 가지고 이제 정답을 적어야 되겠죠. 정답을 적을 때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란에 적으실 때는, 네, 6이니까 반 올림하면, 네, 하나 더 커지겠죠. 그래서 2.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리그램 퍼 리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네, 2.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염소살균법과 비교하여 오존산화법의 장점 3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누구예요? 염소 아니죠? 염소랑 비교해서 오존이 좋은 점 3개를 쓰래요. 자, 우리 염소한테서 오존이 일단 좋은 거는 하나 뭔가요? 네, 살균력이 우수합니다. 왜 그래요? 산화력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산화력이 크고 살균력이 더 커서 뭐까지? 염소는 못하는데 오존은 바이러스 제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이 살균력이 우수하고 바이러스 제거 가능하고, 염소는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온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용존물질 농도가 증가하는데, 오존은 용존물질 농도, 그러니까 DS가 늘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오존은 불안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물질하고 이제 뭘 해요? 산화시키고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면 되나요? DS가 남지 않는다. 혹은 수중의 화학 물질이 남지 않는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소보다 살균력이 크다. 염소는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지만 오존은 제거할 수 있다. 세 번째, 용존물질 혹은 수중의 화학물질이 남지 않는다. 요렇게 여러분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